안녕하십니까. 바보 목사입니다. 자, 오늘도 매일 복음을 저의 모터사이클 트립을 간증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기도로 시작해야겠죠. 기도가 너무 필요한 오늘입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간증을 통해서 힘없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오늘은 제가 거의 뭐 간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저께 월요일 날, 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 아예 그냥 저는 9일째 되는 날은 완전히 이 픽처가 완전히 저를 대표합니다. 여기 보니까 Liquid Detected in Lightning Connector. 이게 뭐냐면 저는 오토바이를 타면서 제 아이폰을 앞에다 꽂고 전기를 꽂아서 충전해 가면서 보면서 갑니다. 우리 소정이라고 제 조카의 집에 가는데 사촌동생 집에 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아, 이 얘기는 시간이 오면 그때 오면 하고요. 아침에 우리 최일식 목사님이 이제 킴넷 우리 스피커들 근처에 와서 하면 보트를 태워서 그 레이크를 보여준다고 그 보트 클럽에 멤버십을 사셨어요. 누가 후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비싼 거래요. 근데 해가지고 이제 그 타임쉐어 같이 스피드 보트를 탈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기서 지금 사역하시는 우리 조 목사님, 굉장한 분이고, 우리 최일식 목사님, 또 여기 리사 이 목사님, 한국에서 심청전, 아니야. 어쨌든 발레를 전공하시고, 성악을 하시고, 뮤지컬 배우셨다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서 지금 기도학을 가르치시는 워싱턴 인터내셔널 그 대학에서 저랑 같이 기도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고, 요 애들 남자애 여기까지 셋은 우리 최 목사님의 다섯 번째, 아홉 명 중에 다섯 번째, 메리. 내가 열 번째 아들이니까 제 누나죠. 근데 저도 다섯 번째고 얘도 다섯 번째. 그래가지고 우린 친하게 지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아이폰이 마이크로웨이브에 그 마이크로칩이 번되는 바람에 이제 사진은 찍지 못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 포트렛 사진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손자세 포트렛. 근데 이렇게 되면 뒤에는 흐려지죠, 포트렛은. 이것은 아주 멋있게 나왔는데, 이 목사님도 참그 간증 집을 주셔서 제가 전번 달에 읽었거든요. 최 목사님이 주시고 가서 제가 읽으면서 야, 정말 파란만장을 사셨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다 생각했는데. 아유, 또 영광스럽게 만나서 이렇게 보트라이드 하면 서로 대화하고 나누고 듣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어 뭐 컨퍼런스 100명, 뭐 이분 뭐 가족 모임 20명 모여도 앉아서 의미 있는 대화를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 감사했던 게 이런 모터사이클 여행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또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뭐 궁극적으로 이야기가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도 이제 저랑 같이 계속 사역하실 분이고 최일식 목사님의 그 포지션, 킴넷에 하던 총무 이것을 이제 하셔서 선교 동원가로서 이제 계속 하실 겁니다. 1.5세시고요. LA 출신이고 이분도 이제 모터사이클 타시는 분인데 저를 그렇게 부러워하시면서 자기도 좀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아유 물론이죠. 죄송합니다. 이 보트 마지막 이거를 보러 간 거거든요. 이게 누구예요? 빌 게이트 하우스. 내가 빌 게이트 하우스라고 그래서 내가 Are you sure? 이게 멜린다 하우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멜린다 하우스라서 이제는 발표하겠다고 그냥 장난으로 그랬는데 이걸 다 보고 한 시간 반 정도 하다가 마지막 판에 들어오면서 이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비는 막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제트기가 이 파도를 하나 잘못 탁 건드려가지고 붕 떴는데 떨어지면서 제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노인네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좋은 자리에 앉혀서 이렇게 앞을 바라보게 하고, 난 옆에서 이렇게 트위스트 됐는데 점프하고 내려오다가 이렇게 트위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어우 이거 좀 심각하네. 그리고 가만히 있었죠. 왜냐하면 최 목사님한테 아프다 그러면 이제 당신 집에서 못 나가게 하고 치유받고 떠나게 할 거니까. 그래서 비가 막 오는데 또 타코마 들어갔더니 우리가 있었는데 페드로웨이인데 페드로웨이에서 타코마 한 시간 가서 왔더니 비가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아, 빨리 이때다 그러고 오토바이를 롤업 해가지고 부랴부랴 떠났는데, 문제는 아 올림피아를 지나면서 비가 억수 같이 오는 거예요. 정말 막말로 반스까지 다 젖는 거예요. 뒤에서 몰아치는 비로. 와,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요, 목사님이 헬시 목사님이 목사 너 이거 입어라 그런데, 막이 두꺼운 뉴욕에서 그막 겨울에 눈 보라칠 때 입는 옷, 코트를 주셔서 아 목사님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랬는데 아 입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입는 바람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거 안 입었으면요 정말로. 그리고 뭐발 제가 그 부츠를 통해서 물이 들어와서 발은 다 꽁꽁 얼기 시작하고, 근데 더큰 일이 뭐냐, 허리는 아프고 비는 몰아치고 오토바이를 타면서 한 손으로 하면서 계속 이러면서 앞에 있는 헬멧을 닦아가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사인이 탁 나오는 거예요. Liquid detected in lightning connector. 왜?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러고 플라스틱 커버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저는 비가 안 왔으니까 물이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폰에. 그래서 아 다행히 그래도 쇼트가 안 되고 그냥 배터리가 죽어 버렸어요. 나는 배터리가 charge 된다고 하면 charger를 끼고 다니거든요, 우리는 앞에 있으니까. 근데 charge가 된다 그러고 갔는데 boat ride 한다고 계속 사진 찍고 키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low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우. 그걸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모르고 앞만 보고 그 맵만 보고 GPS 통해서 God's positioning system이라고 그랬지만 God's positioning system이 전기가 나왔으니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비가 쏟아지는데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엑시트해서 빠른 순간에, 이게 이제 그걸 순발력이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허리가 아파서. 순발력이라 그러는데 그 빨리 나와서 이 전화가 꺼지기 전에, 옐로우에서 레드 가기 전에 이거를 인크리스 해가서 보면서 아 5번 205번 14번 사우스 이즈 912 그 다음에 여기 라이트 턴, 그 다음에 4가에서 라이트 턴2015 이걸 다 글로 써놓고 내 오토바이 앞에, 아 이게 완전히 정말 너무너무, 이걸 내가 왜 들고 탔는지. 그 오토바이 뒤에 저는 모타스의 그 사인을 붙이려고 했는데 모타스의 사인은 백이 찢어지면서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필요 없는 거라 그냥 놓고 올까도 했는데, 우리 근데 아닌 거예요. 이거로 그 종이를 내 오토바이 여기다 붙이고 딱 붙여가지고 일단 전화기를 내 가슴에 품고, 왜 여기 있잖아요. Several hour 동안 드라이 시켜라. 그래서 딱 넣고 그 다음에 5번 그걸 보면서 한 1시간 반, 2시간을 내려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풀 스피드로 막 가고 14번이 보여. 그래서 아 14번 타야 되는데 갑자기 14번 이스트 탈래요? 웨스트 탈래요? 그걸 내가 결정해야 돼 지금. 라이트네? 레프트로 빠져? 라이트로 빠져? 근데 이제 순식간에 결정하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라이트로 빠졌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왜? 사우스티스트 192를 가야 되는데 85, 83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잘못 탔구나. 그래서 다시 거꾸로 나와가지고 제가 주님, 이제 제가 2시간 반 동안 이 가슴에 품었던 거 켜주세요. 리서시테이트 해주세요. 부활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리서시테이트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거꾸로 딱 조이고 켰는데 반짝 나오면서 wrong way. 그래서 아 맞다. 그래서 다시 유턴해가지고 프리웨이를 거꾸로 돌아서 막 가고 있는데 또 꺼지는 거예요. 아, 192 레프턴을 해야 되나? 라이트턴 해야 되나? 근데 그때 딱 나와요. 레프턴. 그래서 또 레프턴. 그러면서 2마일을 가래. 그러니까 2마일 뒤에, 그래서 내가 2마일을 가는데 또 꺼지는 거예요. 가고 있는 중에. 그리고 딱 켜지면서 라이트턴 하는 게딱 보이기 바로 직전에 켜져요. 그럼 라이트턴 합니다. 그러면 또 4가, 4가인가 5가? 근데 또 4가 오 라이턴. 그러면서 2015. 아,
기적적으로 도착해가지고요. 아이고, 우리 소정이네 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뜨거운 샤워를 얼마나 오래를 했는지 몸이 완전히 얼어가지고 그때 내가 최일식 목사님이 주신 재킷을 안 입었으면 저는 완전히 프로즌 초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 될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 게 아니라 체험했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아무리 12일 동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무리 그래도 저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예? 아니죠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건 아닙니다 주님 그러면서 별 희한한 기도도 많이 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너무나 춥고 이게 뭐 정말로 생각해보세요 이러면서 운전을 하고 GPS는 죽고 예. 근데 아침 잘 자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소정이랑 좀 좋은 시간 많이 하고 또 우리 뭐 저희 사촌 동생이지만 가족끼리 만날 때몇번 만났지만 사실 뭐 가족끼리 열대 명 만나면 앉아가지고 이렇게 의미 있는 대화를 못 하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무슨 간증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참긴 시간 밥을 먹으면서 뭐 어떻게나 맛있는 걸 많이 해줬는지 뜨끈한 해물탕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먹고 제가 주로 9시쯤 들어가서 기절잠 자는데 새벽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10시 반까지 뭐참 좋은 대화를 많이 하고 자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허리가 싹 나서 내일 문제 없도록 근데 싹 나진 않네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넷폴 오레곤까지 300몇 마일이냐 여기 포캐스트가 이제 비가 온다 그랬는데 지금은 일단 맑습니다 그래서 아침 빨리 먹고 떠나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또 내일 아침에 뵐 때는 매트포드 잘 도착했습니다. 좋습니다. 하면서 좀 깊은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내일 뵙겠습니다. I love you guys.